시험에서 출제가 유력시되니까 관심있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정비사업 시행 절차상 시행 절차를 보았습니다만은 자, 아까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인가 신청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 들어가는데요. 이때 사업 시행관에서 이때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세 가지 있죠. 정비사업 세 가지 있는데 주관경 개선사업이 있었고 주관경 개선사업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있었고 재건축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업은 시행 방식이 몇 가지 있냐? 주관경 개선사업은 시행 방식 다섯 개나 있습니다. 다섯 개. 이것은 재개발사업은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 있어요. 이 시행 방식 꼭 시험에 나오니까 관심 있게 잘 봐두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자, 주관경 개선사업을 보면 다섯 가지 무엇이냐? 이 사업별 아까 시행자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기 사업 시행자 이것은 아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해주기도 하고 봐보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료로 정해서 보내기도 한다고 했고요. 이것은 재개발사업 아까 두 가지 있었죠.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 되기도 하고 토지동수자가 20명 미만이면 그냥 토지동수자가 직접 시행자 되기도 한다고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를 만들어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랬죠. 이네들이 시행자예요. 그래, 이 주관경 개사업은 이 시행자가 직접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정비 기반설 그리고 공동시설을 확충 설치해주고 토지동수자가 스스로 자기들 주택을 스스로 주택을 개량해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가, 저 시행자가 그 정비관에 있는 것들, 토지 등을 다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버려요. 수용해가지고 바로 주택을 건설해서 그 토지 등을 소유자한테 공부하거나 그냥 토지 등만 대지만 조성해서 토지 등을 소유자, 그 예의자에게 공부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수용방법이라 합니다. 수용방법. 그리고 이 시행자가 바로 접수해서 땅을 정리해가지고 원 토지사한테 줄 수가 있어요. 환지 공급 방법. 그리고 이 시행자가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동호수한테 분양받고 싶으면 분양 신청서 들어오세요. 우리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파트에 아파트 건축해서 다시 분양해 주겠습니다. 다만 종전가 플러스 종전가하고 분양가를 상계해서 청산해서 정리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걸 인가받은 가르침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 공부해 준다. 이렇게요. 그걸 약자로 관리 처분, 관리 처분 계획 방법을 합시다. 그리고 이상 것을 섞어서 할수 있어요. 이걸 혼용방법을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혼용방법은 이 위에 있는 네 가지 중 두 개 이상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이 혼용방법은 유일하게 주관경 개선사업에서만 인정한다. 이것도 아시고 그다음에 이 주관경 개선사업 할 때는 인가받은 가르침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 공헌한 법도 인정된다 이거 아시고 환지 공부도 인정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땅을 밀어서 정리해서 주는 환지 공급이 돼요. 그리고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동수한테 분양 신청 받아가지고 종전가 그리고 분양가 상계해서 청산해서 끝내는 방법인 관리 처분 계획 방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관 계획은 관리 처분 계획을 통해서
건설 공급해 주는 것이 주택 그리고 부대시설 봉해서 이렇게 묶어서 줍니다만은, 근데 이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꼭 주택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재개발 사업은 주택을 부셔가지고 주택 만들어주기도 하고 상가 공장 부셔가지고 그걸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표현한 말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뭐라고요? 건축. 그래서 건축물을 건설 공부한다. 이걸 꼭 체크해 줘. 보고 계세요? 뭘 준다고? 건축물이? 이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 보죠. 재건축 사업은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를 밀어가지고 다시 세우는 사업이니까 철거하고 땅만 밀어주는 그런 환지 공부는 절대 안 돼요. 바로 건물 부시고 다시 집을 줘서 분양해주는, 그네들한테 분양해주는 관리 처분경만 돼요. 아주 중요하다. 관리 처분 계획 방법만 됩니다. 무슨 방법 안 되냐? 환지 공부 안 돼요. 꼭 아셔야 돼. 그래, 이때 여기 보세요. 관리 처분에 따라 이걸 뭘 건설해서 공급해주냐? 여기 보세요. 이것은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줘대요. 오피스텔. 뭐 줘야 된다고? 오피스텔. 이게 중요하네. 네, 뭐 주택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묶어서 당연히 주는 것은 당연하고 뭘 만들어서 줘도 된다? 오피스텔. 이게 중요해.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 오피스텔은 어디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만 인정하느냐? 여기요. 사람들 중 사무직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 준주거적이요, 상업적이라고 하는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때는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해도 된다. 다만 그 물량은 전체 사업자 만들어서 공급하는 물량의 바로 30% 이하만 허용하겠다. 이거 아세요? 알겠죠? 찾았나요? 자, 거기까지 좀 봐두시고, 중요합니다. 이 표에서는 꼭 함지 나온다 생각하시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작가 했고 쭉 넘어가요. 쭉쭉쭉 넘어가셔서 넘어가고 넘어가면 바로 한참 넘어가요. 일단 이번 코스는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서 322페이지. 322페이지 보면 시공자 선정이 나올 겁니다. 임대사업자 선정에서 1번, 2번 꼭 알아주세요. 자, 이 시행자들이 있잖아요. 시행자들. 이 시행자들은 지네들이 사업을 할때 사업병을 준비해서 사업을 주도하는 세력이긴 하나, 지네들이 현장에 들어서 공사를 하진 않습니다. 아파트를 지는 게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공자. 뭘 선정한다고요? 시공자를 선정해요. 여기 봐봐.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막 상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시공 능력은 이네들한테만 인정해요. 건설산업기본법 따라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하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대종사업 하겠다라고 국장한테 등록한 등록사업자라는 자가 있어요. 이런 자만 대한민국에서 시공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네들한테 공사 주기 위해서 시공자를 선정한다 그래요. 시공자. 이때 시공자 선정 시기하고 선정 방법이 거기 나옵니다. 이걸 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어. 언제 시공자 선정하냐 체크합니다. 자, 가로 1번. 이 조합이 시행자에 있다. 여기 봐봐. 조합이 만약 시행자에 있다면 재개발 사업조합, 재건축 사업조합이 시행자에 있다. 본인이 시행자에 있다면 그때 그네들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선정하는 거예요. 언제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거기다 체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선정합니다. 잤나요? 그런데 2번 봐봐. 만약 이 친구요. 여기 봐봐요. 이 친구요. 여기 봐봐. 재개발 사업을 조합 안 만들고 토지동소에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조합 설빙가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빙가를 받은 후가 아니라 여기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이때 선정합니다. 네. 자, 아까 우리가 쭉 절차를 봤는데 여기 봐봐요. 이 조합 설빙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아까 늦어도 이거 사업을 하고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인가 신청하려면 아까 인가 받고 나서 최소한도 3년에 들어가라 아까 인가 했잖아요. 그때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 그리고 토지등록소유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이때 선정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어. 그러면 이 조합이 이런 시공자를 선정한다. 그때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 업자들 있잖아요. 업자들 선정할 때 경쟁입찰로 해요. 경쟁입찰. 뭘로 한다고? 경쟁입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쟁 입찰 또는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한다. 찾았나요? 그것도 조합총회에서 선정합니다. 근데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제법 따라 선정할 수도 있어. 굳이 경쟁 입찰로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2번 중에 이 토지등록 수주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귀하기 정함에 따라 이게 중요해. 귀하에 따라 합니다. 지네들 만든 자취계약이 있어. 지네들 만든 자취계약이 있어. 자취계약대로 하지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 그렇게 시험에 나와서 그럼 틀려. 그리고 가로 3번 여기요. 이제 만약에 보세요. 시장 군수 여기 봐봐. 시장 군수 토지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다. 얘네들 시행자 할 때는 바로 언제 시공료를 쓰냐냐, 업자들 쓰냐냐, 거기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어디 있냐면은 저한 넷째 줄 다섯째 줄 봐봐.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한 넷째 줄 다섯 줄 찾았나요? 거기 가로 3번에 넷째 다섯째 줄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그래 이런 시장군수 등은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바로 경쟁입찰 수계법으로 건설부터 등록서를 시공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민 대표의 토지등 소유자 전체에는 경쟁입찰 수계법으로 바로 시공료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했던 자가 있으면 시행자는 그 자를 시공으로 선정해서 바로 일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셔가지고 한참 넘어갑니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시면은 어디 가냐 한참 나와 있지. 조합은 아까 했죠. 쭉 넘어가셔서 340쭉 넘어갑니다. 349페이지 흐름만 좀 봐두겠어. 349페이지 자, 이 사업시행자들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등장했다 아까. 그러면 조합까지 설립해서 등기처가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은 시행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시행자들은 사업시행계획서를 다 작성합니다. 사업시행계획서는 정비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넘어가시고 작성해서 가로 350페이지 인가받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느냐? 시장 군수당한테 인가받는다. 그렇게 흐름만 봐두세요. 저 밑에 사업시행계획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정관 첨부해가지고 시장군수등한테 제출해서 사업시행계 인가를 받아라.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이제 사업시행과 고시 인가시행하면 가로 2번 60일이면 인가일부가 결정나구나. 가로 2번 352페이지 며칠이요? 60일 하나만 봐두시고 나머지 통과 쭉 넘어가셔서 355페이지 가로 3번 가로 3번면 정비구역 범죄 예방 이 정비구로 증된 사업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정도 됐잖아요. 여기 봐봐요. 이 사업신결치상 이게 떨어졌다. 사업신가 떨어지면요 급속도로 사업이 진척됩니다. 여기가 지금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정비구역이 아니다. 여기 보세요. 정비구역 아니다. 여기가 정비구역 아니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이삿짐 싸가지고 다 대부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봐봐요. 사업신가 이 사업신결치상 사업신가 고시가 있는 날 이날을 기준해서 A집이다 B집이다 C집이다 그러면 이 종전토지 건축물이 종전토지 건축물 이 종전토지 건축물 가격이 결정나거든. 이때를 기준해서 결정나요. 야 A꺼 니꺼는 3억 B꺼 니꺼 3억 5천 D꺼 니꺼 5억 이렇게 사업신가 고시가 있느냐 기준해서 감정평가자 통해서 가격을 싸매겨요. 철거하기 전에 철거를 하기 전에 다 가격을 매겨요. 알겠나요? 언제 기준으로 매긴다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감정을 매겨요. 매겨놓고 보니까 이제 내 집은 얼마짜리다 알고 이삿짐 싸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집 동네는 텅텅 비어가요. 텅텅 비어가. 턱턱턱턱 다 비어가. 몇 사람 지금 이사 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면 어때? 빈집이 속출하니까 범죄들이 득세를 하다. 알겠나요? 범죄들이 그 불량한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기거하면서 날리신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밤에 무서운 데 가서 내가
인터넷에 그 동영상 올리겠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험한 집에 가서 보면 사람들 누워 계신다, 막 돌아가셔가지고. 엄청 많아요. 가서 빈집에서 누워 계신 분도 안 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 왜? 거기에서 또 노숙자들 막 살기도 하고, 막 복잡해. 어? 범죄들도 많지만. 그래서 여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법에 이렇게 하고 있어. 자, 가로 3번. 시장, 군수 등은, 야, 네가 사업신가 내줬지? 어? 사업신계획 인가 내줬지? 인가를 내줬다면, 인가권자가 누구다고요? 시장수예요, 시장수. 시장수 네가 인가 내줬다면, 인가 내주고 나서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한테 통보해줘라. 이제 이사 짐 싸가지고 나갈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수 등은 사업신계획 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순찰 강화, 순찰 추소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관리 이런 것들을 관할 지방 경찰청장 경찰서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뭐가 있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있고 나서 그다음 이제 가로 4번에 1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가로 1번 보면 시장 군수 등은 이렇게 여기 사업을 하려는 시행자 중 지정개발자라는 친구가 있어.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 예, 근데 이 조합이라든가 토지등록소 같은 이네들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자기가 사업을 못해서 시장 군수야, 네가 좀 사업 좀 해라 해서 찍어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신계획서 작성해서 인가신에 들어왔어. 그러면 야, 너 믿었잖아. 그때는 사업비의 일정한 비율을 예측해 할수 있어. 그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1번. 시장 수등은 재개발했다 체크. 재개발 사업을 사업신계 인가를 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다. 지정개발자일 때는 사업비의 20%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예측된 이 예치금은 바로 이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원만하게 다 끝내가지고 청산금 체크까지 끝냈다. 그러면 다시 반환입니다. 사업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끝냈다면 바로 그 예치금은 반환해 주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가면은 357페이지. 350페이지. 자, 이렇게 이제 사업 시행인가 고시 들으면 종전가는 확정돼. 종전가는 확정되니까 바로 이 사업을 시행에 들어가게 될 때게 사업을 시행에 들어갈 때 바로 이 안에 있는 자들한테 분양을 신청하도록 이 시행자가 바로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기 전에 여기 있는 토지등록소한테야 너네들 분양 신청하면 분양해라라고 개별적 통지해 줍니다. 통지할 때야 니꺼 종전가 얼마 했다? 사업신 계획 인가 고시했는 학생에서 니 것은 3억, 니 것은 3억 5천 이렇게 종전가를 알려주고 너네들이 만약 분양시하면 우리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싹 밀어버리고 사업장 다 접수해서 여기다 아파트면 아파트 새로 우리가 건축할 건데 이렇게 건축해서 30평짜리 분양가 다 3억으로 맞춰가지고 분양을 할 것이다. 3억으로. 그래서 너네들이 3억 못된 사람들 얼마씩 내야 된다 이런 걸싹 개별적으로 통지해줘요. 그 시기가 사업신가 고시한 날부터 며칠 내 이렇게 분양 신청하도록 토지등록소장한테 통지를 해주냐 그 수치가 바로 357페이지 나옵니다. 체크해. 며칠이요? 120일. 그다음에 사업신기는 사업신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바로 120일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1번. 분양 대상점을 종전토지 건축물로 그 명세하고 사업신계획 인가 고시하는 날치는 가격 이걸 약자로 종전가 이렇게 써봐. 박스 앞에 1번 앞에다 종전가 저 이거 종전가라고 종전가 종전 종전에 A 거 얼마 했다 이거 약자로 종전가라고 종전 약자로 뭐라 한다고 종전가 이해하기 좋게 종전가 종전가 네거 얼마짜리 했다 그리고 2번 봐봐. 분양 대상을 분담금 추상. 야, 너는 얼마, 만약 분양시장 한다면 네가 3억짜리 분양받아 할 때, 너는 안 내도 돼. 그리고 1억짜리 가지고 있는 자는 2억 내야 돼. 이렇게 분담금 내역도 알려줘요. 2번. 2번은 분양가. 이렇게. 2번은 분양가. 그리고 분양청 기간.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이런 것도 알려줘요. 그 상세한 내용을 다 알려줘요. 그거 뭐 참고로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몇 천이 알려주는가? 121 이내. 이렇게. 120일에 이렇게 통지해 줍니다.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일반인한테 또 알려주기 위해서 일간시험에다 공고해. 이걸 분양 공고라고. 분양 공고. 분양 공고. 이때 분양 신청하도록 토지농수원한테 통지할 때 아까 종전가, 분양가, 분양 신청 기간 이런 거 다 알려준다고 했지 아까. 분양 신청 기간. 여기 봐보세요. 이 분양 신청 기간도 정해서 알려주는데 이 분양 신청 기간은 이 아까 시행자가 이 분양 신청하도록 토지농수원한테 통지하나부터 30일 이상 60일에 보면서 결정서 알려줘요. 제일 밑에 줄. 분양 신청 기간은 토지등소유자한테 통지한다부터 통지 앞에다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렇게 써놔요.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다부터 그게 중에 토지등소유자한테 통지한다부터지 사업신계획 인가 고시에 있는 날부터 그럼 틀리겠어요. 사업신계획 인가 고시에 있는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통지한다부터 30일 이상 60일을 보면서 분양시장 기간을 정해서 알려줍니다. 이 기간이 여의치 않으면 20일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2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받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분양시청 기간이 정해지면 손 봐봐요. 사업시행자는 분양시청 기간 종료 후 바로, 그건 통과해 되겠고, 쭉 내려가셔서 가로 2번으로 내려가 봐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1번.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농수자는 분양시청 기간이네, 바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받으시고 1번 제 밑에 동그라미 1번 언제까지 분양시행이냐 분양시행 기간 이내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올라가서 보시면요 손 특례 신설 봐봐요. 특례 신설 투기 과일주기에서 분양시행 기간 분양시정 제한기간 있죠. 투기과일주거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 또는 비조합원의 일반 분양분 일반 분양대상자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 소관자는 바로 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는 투기과일주거에서 정비사업에서 분양시정을 할 수 없는가? 5년. 이 수치 알았어요? 이미 정비사업할 때 하나 분양받아간 친구가 있어. 근데 모공땅 여기서 투자해놔가지고 5년도 안 됐는데 또 신청하려고 그러면 안 받아줍니다. 이미 한번 받아간 날로부터 분양 받아간 날부터 몇 년에 다시 하면 받아주지 않는다고? 5년.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이 재개발, 뭐 재건축 이런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분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결혼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양시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2번 만약 이 기간 내에 분양시장을 하지 아니한 자 박스 봐봐 오른쪽에 분양시장 기간 종료 전에 분양시장을 처리한 자 그리고 아까 투기과일주기에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분양시장할 수 없었던 자 그리고 신청을 했지만 시행자가 기준에 미달되다 해서 인가된 관리점에 따라 분양대에서 제한 자 이 4명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현 손실보상에서 줍니다. 그 집값 단가 준다 그 말입니다. 그때 절차는 동그라미 1번 2번이에요. 사업시행에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된 다음날부터 90일 내에 박스 있는 자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다만 그 시행자는 분양시장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2번 이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된 다음날부터 90일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면 돼요.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360페이지 이제 이 분양청 기간이 다 종료됐다 그러면 오늘서 딱 끝났다 합시다. 다 끝나면 분양신청 현황이 나옵니다. 분양신청 현황이 나올 거랍니다. 이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을 해주기 위한 계획서를 만드는데 이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할 때를 전제하고 들어가느냐 이거요. 관리처분계. 이 방법을 정해한 사업장할 때 지금 이 절차를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요, 이
정비법은 이 방법을 선택해서 사발들을 가정해서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알겠죠? 무슨 방법? 관리청구 방법. 자, 그래서 지금 관리청구을 적용해서 사발하고 있는 사업자일 때는 이런 절차에서 전개됩니다. 자, 이때 관리청구을 수립해. 수립할 때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꼭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 이 내용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360페이지. 360페이지 박스와 같아. 가로 1번 보면 사업 시행 분양시행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시행 현황 기출에서 다음 사항 박스 안에 있는 1번부터 8번까지는 꼭 읽어두셔야 돼요. 전체적인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성명, 분양대상자의 분양예정 대지근처 추산의 분양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바로 분양대상자별 종전토지 근처 명세와 사업 시행 고시에 있는 것처럼 종전가 그리고 사업비 추산에 조합원들의 분담 규모 부담담 시기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 종전토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 권리명세 그 평가 이것들을 포함해서 수립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이 계획이 확정돼요. 이때 시행자가 이걸 수립했잖아요. 이 관리청구계획은 분양처분을 행하기 위한 구청계획으로서 수립되는데 수립해서 바로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받습니다. 인가권자가 시장군수 등이에요. 정비법에서 인가권은 모두 다 관할 시장군수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봐봐요. 360페이지 360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관리청구계획 수립을 해서 시장군수한테 인가받아야 된다. 관리청구계획 변경 중에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받으시고 누구한테 인가받는다고요? 시장. 이것이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시도사라고 나왔어요. 그럼 틀리겠어요? 시장수당한테 인가받습니다. 인가 신청에 봐봐요. 인가 신청을 오늘 하러 간다 합시다. 그러면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분양 신청했던 토지 등 소유자 중 탈루돼 갈수 있어. 시행자 착오예요. 시행자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관련 서류를 토지 등 소유자한테 야, 너네들 뭐 잘못된 거 있는 거 한번 봐봐라. 인가 신청에 미리 30 이상 공개 열람을 시켜 공람시켜서 의견 드려요. 며칠 사? 30 이상. 그 내용이 한장 넘어가면 나와요. 이런 거 보지 말고 한장 넘어가 보세요. 한장 넘어가면 바로 쭉 넘어와서 365페이지 나올 거예요. 365페이지. 찾았나요? 제일 밑에 가로 3번. 사업 승계는 관리 청구 수립하여 365페이지, 365페이지, 가로 3번. 사업 승계는 관리 청구 수립하여 관리 청구 인가 신청하기 전에 며칠 이상 토지 등 소유자한테 공람해서 의견 들으라? 30일. 자, 그거 딱 봐두시고. 이제 그, 이런 절차가 있어서 2번. 이제 인가 신청했어. 인가 신청하면 이 시장 수가 며칠이면 답을 내주냐? 30일. 30일. 근데 외해적으로 60일을 또 기간 줄 수가 있어요. 60일. 이 기간 내 관리청 인가 여부가 결정나요. 원칙은 30일에. 근데 외적으로 이 인가 신청 들어왔던 서류가 어마어마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자기들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그때는 전문 기관의 검증을 의뢰할 수 있어. 검증. 타당한지. 이걸 그때는 60일에 관리청에 인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 인가 고시가 떨어졌답시다. 이렇게. 며칠 이내에 인가 여부가 결정하는가? 30일. 다만 시장수 등은 관리청구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때는 인가 신청받은 후 60일 내에 인가를 결정해서 시행자한테 통지해 주면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이때 타당성 검증기관은요. 가로 3번 보면 검증 공공기관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한국감정원이에요. 이 정도 보시고 다시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봐요. 자, 362페이지 봐봐요. 362페이지 가로 2번. 이 시행자가 관리청구를 수립하긴 한데 이거 자기 마음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수립 기준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알겠나요? 수립 기준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거 좀잘 읽어두셔요. 그것도 체크해가지고 수시로 좀 읽어두셔야 돼요. 그중에 3번 하나 볼까요?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이나 정비구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현금으로 청산도 할말 없습니다. 분양 대상을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 분양 설계에 대한 계획은 바로 분양 시정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한 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해야 되지 2개, 3개, 4개 주면 안 돼요. 같은 세대의 소가전 2명 이상이 1주택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7번에 가나다라는 외해 특례의 특례 그 뜻은 6번이 원칙이고 7번의 가나다라가 외해다. 그래 1주택만 주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1주택만 주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외해주로 가나다라가 있습니다. 가보면 2명 이상 1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써서 시도 조례로 조례따동함이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함에 따라 주택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1토지입니다. 1토지를 공유할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 가지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해도 괜찮아요. 1, 2, 3. 국가, 지자체, 토지, 부동산 등 근로자의 숙소, 기숙사 용도로 가지고 있는 자들. 특히 과밀억적 원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에게도 가능합니다만은 투기 과유라든가 주택법상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만 줘야 됩니다. 1주택. 그 다음에 4번.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건축물로 사업시행과 고시했는 날 기준한 가격 이걸 정전가라고 그래요. 정전가의 범위는 최고 정전의 또 주거 전용면적 범위 정전가라든가 정전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에서는 2주택까지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중 한 주택은 소형이 60점토를 해야 되고 60점토짜리는 바로 3년의 전매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4번 과밀억적 원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최고 몇 주택까지 줘도 되냐? 3주택까지. 다만 투기과유주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바로 1주택만 주도록 해야 합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 쭉 넘어가셔서 368쪽을 보겠습니다. 368쪽을 보시면 기존 건축물 철거 나와 있죠. 이렇게 만약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이 계획대로 사업 끝내고 분양처분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은 바로 기존 건축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토지 사용수익이 중지됩니다. 사용수익을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를 해야 되니까. 기존 건축물 철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기존 건축물로 또 토지의 사용수익이 중지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때부터 사용수익 못합니다. 그 내용이 가로 2번에 있거든요. 가로 2번에 사용수익 정지하고 그 1번 보면 기존 건축물 철거했죠. 1번 좀 읽어두세요. 제일 위에 사업시행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 철거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 조사하고 사진 영상자를 만들어 착공 전까지는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2번 사업시행자는 설령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박스 안에 보니까 기존 건축물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든가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으면 건축물로 소유자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시장에서 구청장 철거가 받아서 해당 건축물 철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철거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로서의 권리물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돼서 없어졌지만 그 건축물에 있는 권리물은 그대로 살아 숨쉽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밑에 가로 2번은 한 문제감이니까 꼭 봐주세요. 정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청계 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바로 밑에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을 때까지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분양받게 되는 자에게 건축물 대지한 소유권 이종고시를 해준대 그때까지는 정전토지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 다만 박스 안에 있는 경우는
예주로 인정됩니다. 사업승인자한테 동의받았다든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일 때는 이 기간 중에도 사용승인 법적으로 예주로 허용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로 5번 보십시오. 가로 5번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건축물은 반드시 무슨 계획에 따라 처분과 관리가 이루어지든가 관리처분계획 중요하고 또 밑에 사업 시행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무슨 계획에 따라 토지노선한테 꼭 공급해든가 관리처분계획 꼭 받으세요. 넘어가시고 자 쭉쭉 넘어가시면 한참 넘어가도 되겠네요. 이제 375페이지 375페이지 보면은 이제 이 인가 고시가 떨어졌고 기존건축물 철거했고 기존건축물 철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지 만들었고 여기다 건축물 다시 신축했습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준공인가 신청합니다. 준공인가 시장군수한테 시행자가 시장 군수 자기가 시행자이면 자기는 준공사 안 받습니다. 그냥 공사를 고시합니다. 준공인가 그에 따른 공사를 고시에 따르면 이제 분양 신청해서 분양받고자 대기하고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서 줍니다. 관리청에서 정한 대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고시해줘요. 이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를 다음 날에 다음 날 분양받은 대지하고 건축물 대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할 때 분양받으면 이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시행자가 지체 없이 또 등기까지 해줘요. 지체 없이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분양해줬던 건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끝내줍니다. 이때 등기를 마칠 때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취득합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게 됨으로써 어떤 자는 증왕권 했다. 더 큰 거 받았다. 종전권에 비해서 증왕권. 또 적게 받았다. 감안권. 그때는 청산금을 주고받습니다. 그 차익으로써 청산금을 지급하고 교부해 준대요. 이 청산금 소멸시는 5년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체크하죠. 375페이지에서 알아둘 것은 가로 1번 하나 제가 읽으면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하려면 375페이지 가로 1번 바로 시장군수한테 준공인가 받아야 한다. 그 정도 보시고 누구한테 준공인가 받은가 시장군수 그 다음에 저 가로 2번을 건넸대서 시장 군수 지가 직접 시행했던 정비사업을 끝냈다면 자기는 공사료 공고 고시하고 끝내지 준공인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 3번을 꼭 읽어보시고 넘어가셔서 자 377페이지 소유권 이전 파트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받으세요. 자 이전 절차 보면 사업 시행에는 공사료 고시하였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토지 분할 절차 거쳐서 관리처분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 통지하고 대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가로 2번 중요하죠. 사업승인은 이 대지건축물로 소유권 이전할 때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렇게 고시하면 대지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느냐 다음 날에 그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게 시험에 나오죠. 가로 2번에 1번 꼭 읽어두세요. 이때 대지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다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정전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은 마지막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로 설정되고 본다는 거 넘어온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1번 2번 읽어두세요. 누가 등기해 주냐 시행자가 지체 없이 해준다. 가로 2번 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등기가 있으니까 다른 게 못합니다. 넘어가시고 378페이지 청산금 나와있죠. 청산금은 가로 1번 꼭 읽어두세요. 청산금은 일괄적으로 원칙 징수하고 지급하는데 2번이 중요해. 외주로 이 정관에서 정한 바가 있다든가 아니면
총회 의결을 통해서 따로 정한 바 있으면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가로 3번 마지막에 소멸시가 나오는데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에 그 나와요. 몇 년간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가 완성되는가? 5년. 5년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소유권 이정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면 소멸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통과하고 넘어가셔서 보면 쭉 넘어서 386페이지 386 매도 청구 꼭 읽어두세요. 재건축사업 사업승계는 사업승계 인가 고시에 있는 날부터 30일에 다흥무자 즉 조합설비에 동의하지 않는 자 토지만 그 시장수 주택공사 등 토지 등에서 신탁업자의 사업승계 증에 동의하지 않는 자 이네들에게 대해서는 바로 1차적으로 30일에 야 너네들 정말 끝까지 동의할 거야 말 거야 라고 해답할 것을 서면 촉구하고 만약 촉구 날부터 2개월 내에 해답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바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은 간주합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를 해버릴 수 있다는 것. 마지막에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매도 청구는요. 아까 그런 자뿐만 아니라 그거 보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것도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셔서 자, 이 정도를 이번 코스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397페이지 하나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396페이지 396페이지 않나요? 자, 보면 정비사업 전문관리비 나옵니다. 이 정비사업, 뭐 철거업자, 뭐 설계업자, 시공업자 이런 정비사업 그런 업자들이 있는데요. 이 업자가 되고자 할 때는 시도사한테 등록해야 돼요. 누구한테 등록한다고요? 시도사, 그것도 체크. 시도사에게 등록해야 된다. 다만 주택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한국토용사, 한국감정원은 시도사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른쪽에 모셔서 2번은 꼭 알고 계세요. 이 이제 등록하면 업자가 되는데 정비사업 정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오른쪽에 넘어왔습니다. 다음 업무를 병행했다도 안 병행해서 수행할 수 없다 했다 체크. 갑이라는 업자가 있는데 갑이라는 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철거도 설계도 시공도 해결하면서도 안전하면 다 맡아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도사는 정비사업 전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한 1년의 기간 정해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거라 4가지 1, 호, 4, 호, 8, 호, 9에 해당할 때는 이 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마수해야 된다. 1 줄 거예요. 거지 분양으로 등록한 때 그 다음에 4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을 때 자기가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을 때 업무 앞에다 위탁받은 그렇게 써봐 위탁받은 4번 업무 앞에다 위탁받은 공부하 좋게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을 다른 업자한테 줬다 그때도 취소해야 됩니다. 8호 봐보세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자로서 그 기간이 합산 12월 초과한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9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한 때는 반드시 등록을 마수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봐봐요. 가로 2번. 이 정비사업 정합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분은 그러나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을 보호하겠어요. 이 경우 그 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는 정비사업 정합자로 간주를 해줍니다. 이 정도는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다음 주에는 건축법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마치죠. 오후 수업